가을은 축제로도 풍성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추석을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자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주말에 백제문화제를 시작으로 금산 인삼축제와 계룡시 군문화축전 그리고 강경 젓갈축제 등 한번 가볼 만한 우리 고장 축제를 김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5년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백제문화제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 행사장인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백마강 구들에 부여시까지 정림사지까지 곳곳에서 70살의 백제문화제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대규모 사비 천도 행렬과 백제 사비 천도 페스타, 의자왕과 계산공주를 테마로 한 뮤지컬 형식의 주제공연 백제의 혼, 사비궁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전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특히 백제문화단지에선 백제무기 만들기 체험 등 22종의 사비 백제 체험이 상시 진행됩니다. 삼국시대를 재현한 왕궁은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역사문화축제하고 다르게 부여의 백제문화제는 왕궁에서 축제를 한다는 점이 가장 특별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룡대 비상활주로에는 높이 14m, 길이 350m, 폭 50m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전시장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1,5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는데 고양시에서 열리던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올해 계룡시로 옮겨 카덱스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굴지의 국내외 글로벌 방산기업 307개사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전 세계 34개국에서 5,000명의 외국인이 계룡시를 찾을 예정입니다. 카덱스와 함께 군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도 동시 개최됩니다.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선 금산 세계인삼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세계인삼엑스포 광장과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산, 인삼재정 등 총 5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업을 통한 금산 인삼 푸드페스터가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연간 30만이 찾는 논산 대표축제 강경 젓갈축제도 다음 달 개막됩니다. 젓갈과 고구마를 조합한 농특산품 융합형 축제로 젓갈을 평상시보다 20% 할인해 판매합니다. 강경에 오시면 바로 가을에 노을 지는 그런 저녁의 모습, 그리고 금강의 모습, 그리고 갈대숲, 그리고 강경이 자라면 근대 역사 문화까지 텀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올해도 지역색을 살리는 가을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져 가을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